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몇 주 동안 방학을 한 이후에 오늘 다시 단문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영구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냥 시작하는 김에 이영구 박사님입니다. 우리 작가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작가분께 사실 똑같이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 미술 전공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그래서 미대에 진학한 계기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성장기, 청소년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대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시스템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곧잘 그림을 그린다라는 뭐 얘기도 들어왔었고, 사실 너무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작가, 미술 작가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냥 막 이런 그 선망의 대상이었기도 하고 동경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 길로 접어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는 그런 학우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주로 어떻게 방해를 하셨길래? 저는 방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저를 이제. 아니,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거나 때로 뭐 술을 먹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것도 있죠. 방해하셨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교칙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방해하셨네요, 그건. 아, 그런 건가요? 네. 우습게도 2학년 때 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준법 정신 결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그런 거를 후퇴의 선진 정신이라고 그러죠. 네. 불령선인의 정신이라고. 어쨌든 지극히도 어른들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작가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작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말 잘 들었는데 작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89년도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화실을 다녔다고 들었는데, 당시에는 뭘 배우고 뭘 그렸는지, 보통 미대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고3 올라갈 때 뭐 입시학원을 다니거나 보통 그러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그냥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무작정 화실을 다닌 거잖아요. 그 좀 보통 생각하는 정상적 해적과는 많이 다른데, 네, 무슨 생각이었는지, 또 그리고 어디 화실에 다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루트를 몰랐어요. 어쨌든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도 사실 일반고하고는 조금 약간 좀 다른 특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교, 공부만 우선시하는 그런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거의 뭐 진학을 포기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림인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무작정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죠. 서울을 보내달라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 그림을 이제 화가가 되고 싶으니까 서울 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올라왔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화실을 소개를 받았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사실 저는 예고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진짜 뭐 하는 데인지 거기가. 그러다가 무작정 올라와서는 다니게 된 곳이 도남동에 있는 조그만 그 취미반 화실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머니들 오셔서 이렇게 뭐 그렇게 다니는 그런 그게 화실이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그림이 그리고 싶었어요.
화가가 페인터가 내 꿈이라서 유화가 그렇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거의 뭐 1년 동안 입시 미술을 한 게 아니고 정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오가, 뭐 화병, 뭐 사과 뭐 이런 거 두고 그리고 목탄 대생했던 것 같고요. 그럼 그때 그림이 남아있나요, 유화가요? 아, 없을 겁니다 아마. 아깝네요. 그 있으면 재밌을 텐데. 네, 못 그려가지고. 아, 뭐 그거야 처음엔 다 그렇죠. 네. 제가 없애버렸을 거예요 아마. 네. 그 1988년도에 1998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94년도에 들어왔죠. 네, 네. 그 질문을 곧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기 이 어쨌든 화실 아니죠. 아, 제가 자꾸 머릿속에서 헷갈리는데 아무튼 화실을 다니다가 군대 영장이 나왔고 군대를 갔고 군대를 제대한 게 몇 년이죠? 92년이요. 그죠. 92년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입시학원에 다니면서 미대 입시를 준비한 거죠? 그렇죠. 그 처음 유화 그리는 화실에서 네. 있다가 영장이 와서 나와서 군대 가고 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알아보다가 제대로 된 입시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제 소묘를 하기 시작했죠. 입시. 네. 예. 근데 그때 원래 꿈은 서영학과라는 거였는데 그 선생님들이 아니다 너는 조소가 맞는다 라고 해서 조소과에 나중에 응시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던 때에 그 선생님이 넌 안 되겠다 그림이야 그 그림 못 그리니까 좀 조속과로 가고 조속과를 이렇게 족 같은 쪽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정을 했죠. 그러냐면은 제 생각에 조속과에서는 흙을 다루고 그 정도 지식이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게 그래서 좀 우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고 있어야지 좀 뭐랄까 멋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학원에서 우연한 기회에 흙을 만졌더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하고 몰랐었는데 그렇게 부정해 왔었는데 그 입체적인 걸 다루는 거 하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 성격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성격이 못 돼요.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속과를 택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입시 직전까지 학원을 계속 다닌 게 아니라 입시를 앞두고 미술학원을 그만뒀죠. 그렇죠. 사실 뭐 마지막에 거의 입시 미술학원 다닌 그 기간을 따져보면 1년이 못 될 거예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남들이 그린 그림을 들고 집에서 독학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네. 과장된 표현 같긴 한데요. 네. 아무튼 뭐 고등학교 생활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성적이 좋을 수가 없고 사실 커트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학교 가려니 홍대는 그냥 뭐 다른 대학 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내에서는 무슨 반 무슨 반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게 다른 그 입시에 나오는 그런 석고상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곳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정말 홍대를 가고 싶은데 지방 사람들이 그래요. 서울대도 모르고 그냥 홍대가 제일인 줄 알고 홍대를 목표로 이제 하는데 거기 홍대 반을 치는 그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리다 만 종이들을 제가 이제 수집을 하죠. 그리다 망친 그림들. 제가 대형 석고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걔네들을 수집해서 집에 와서 마지막에 학원을 안 나간 거죠. 왜냐면은 늘 안 돼.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일단
시험은 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본을 뜨는 연습을 하고, 그게 잠을 안 잤어요. 한 번도 안 그려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시장을 간 거죠. 그걸 그냥 연습을 해서. 근데 막상 외운 거는 따로 있었는데, 어쨌든 점친 거는 맞지 않아서 시험장에 가서 나온 대생은 노예상이었고. 아, 그렇죠. 예. 오각은 카라칼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 예. 네. 근데 그럼 노예상 그려본 적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그려본 거죠. 네, 예. 잘 그렸나요? 본인 기억에? 아시죠. 어떻게 붙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입시라는 게 뭐랄까 공식이거든요. 입시 미술, 그 대생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형태를 따는데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학습에 의해서 분할을 해서 그 안에 그림 형태를 집어넣는 그런 건 있지만은 타고난 사람들은 그냥 따라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 내에서 이제 공식이 들어가는 그 색감이 저는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예, 숙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다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빛에 의해서 그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빛에 의해 그리는 게 아니고 외운 거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점도 좀 이해가 안 됐었고 아무튼 입시장에서 그린 그림은 아마 형편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색약이시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 생각 아니에요? 아직 뭐 그렇게 왔습니까? 그건 저희 홍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 들은 겁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 아니요. 네. 정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사람들에게 되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게 뭐 녹색 부분 못하니까 그리 간다. 사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모각을 이제 뭐 입체를 만들고 나서도 컬러링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부분 못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94학번으로 이제 늦게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네. 94학번 동기 중에 작가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뭐 학교 다닐 때 좀 가까웠거나 아니면 뭐 아 얘 좀 한다 하다가 결국 작가가 된 케이스가 누가 있나요? 그때 되게 저기 지금 뭐 많이 알려진 작가로는 이제 권오상 작가였고요. 그리고 구동희 작가, 뭐 백현진 이런 친구 있겠고 사실 친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잘 같이 다녔고. 희한하게도 권오상 구동이 저랑은 같이 찍은 사진마저도 있더라고요. 93년도에 찍었고. 네. 94년도 있고. 네. 활동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죠. 한 4명 정도 될 거예요. 네. 보면은 학교마다 이렇게 기수별로 이렇게 해가리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작가가 많이 나오는 해가 있고. 네. 기수가 있고 아닌 기수가 있죠. 근데 보면 그 홍대 조각과 구사 뻔했던 작가가 좀 비교적 많이 나온. 네. 대학을 졸업한 뒤에 무작정 뉴욕으로 떠나서 그때도 보면은 어디 학교에 곧바로 입학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방황기랄까 뭐랄까 고생을 좀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걸로 압니다.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고 무슨 일을 하면서 지냈는지 궁금해요. 그때도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것처럼 그때도 정말 무작정 올라왔던 거죠. 책가방 하나, 옷가방 하나, 딱 가방 두 개 들고 올라왔었는데 뉴욕 갈 때도 정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간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물론 졸업식은 안 갔죠. 그래서 졸업장이 없어요, 제가. 졸업은 했지만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졸업장 좀 받아놔줘. 이랬더니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뭐 영어 지금도 잘 안 되지만은 아예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어요. 그냥 옷가방 하나, 책가방 하나 들고 그냥 갔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고생할 수밖에 없죠.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도 되게 고생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집에 살아왔던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IMF 터지고 또 최고로 막 그냥 그렇게 될 때라서 가서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뭐 사실 고생한 사람 제뿐만 아니죠. 많은 여학생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재주는 없으니까 이제 뭐 넥타이 메고 서비스업 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2년 동안 학교를 못 가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갤러리 뭐 매주마다 새로운 전시회 열리니까 뉴욕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신세계였으니까요 저한테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예일대학교에 어플라이해서 입학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 예의대학교, 뭐 학원 학교 중에 예의를 진학하기로 한 계기가 있는지. 사실 뭐 유학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간 거였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가졌던 정보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시절도 아니었고, 사람들 귀통량으로 이제 이렇게 얻는 건데, 그게 정확한 정보도 아니었고, 그 쪽 뭐 이른바 아이비리그 학교잖아요. 돈이 많다는 지원이 뭐 좋은 선배들이 많이 배출된. 그래서 그냥 제 단순한 생각에 너무 이렇게 뭐 학비라든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비리그 이쪽을 가게 되면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아무래도 컸었어요. 그래서 지원할 때는 사실 한 학교 어플라이 하는 데만 해도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냥 아이비리그 그냥 두 군데만 지원했었어요. 콜롬비아하고 예, 두 군데만.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고, 합격해서 들어갔고. 그러면 그때는 포트폴리오에는 무슨 작업이 있었나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참 걸렸으니까 그 중간 작업은 없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때 작업이 이제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출스 시리즈의 이제 근간이 되는 그 팔뚝을 굵게 만드는 장치랑 이제 얼굴을 변형시키는 그 헬멧 시리즈 1점, 이렇게 두 점이 이제 포트폴리오. 예. 예일대학교에 이제 보면은 재학 시절에 주요 연작에 뿌리가 되는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작업 같은 경우도 이게 학창시절 작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뒤로 보고, 뒤로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계속 뛰어서 뒤로 이제 연습을 해서 뛰어다닌 거죠. 적응을 해서 시각에. 맨 처음에는 뒤로 이렇게 백미러 보고 걸어가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익숙해서 뒤로 뛰어다닌 건데. 보면은 이제 꽤 학교 안에서도 캠퍼스 레전드로 유명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이제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던 주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였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제가 인체인데요. 근데 이제 뭐 대학 시절에 배웠던 그런 인체가 아니라 어쨌든 몸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변형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거 플러스 시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볼까, 그 관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몸이 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얼굴에 대한 것도 있겠고요. 사람 얼굴 관찰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 여러 인종들 관찰하면서 인종들 비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예일대학교 졸업할 때 전체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크리틱을 진행하는데, 그때 이제 초청 비평가로 네비키가 왔던 걸로 압니다. 네비키가 그래서 이제 학생 대표로 과별로 이렇게 한 명씩 뽑아서 크리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영구 작가가 뽑혔고, 그리고 디자인 쪽에서는 최성민 씨가 뽑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타이퍼 잔치 총감독이죠. 네. 그때 데이브 히키가 굉장히 이영구 작가의 작업을 호평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성민 씨 같은 경우는 악평을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최성민 씨 크리틱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고. 네. 사실 제가 그 전체 학생 크리틱에서 제가 그 반탁이 돼서 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그 정확한 이야기는 그분이 3일 동안 학교에 체류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헤어 페인팅에서 하루, 뭐 조속과에서 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3일은 마지막 날은 아마 전체 크리틱을 하게 되는데, 그 크리틱을 하게 된 학생들이 먼저 사인업 신청을 하게 되죠. 네. 저는 그 당시 데이브 히키가 누군지도 몰랐죠. 그런데 정말 난리가 나더라고요. 신청을 하려고. 그 만날 수 있는 학생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이제 싸움들이 치열했는데, 저는 감히 낄 수가 없었죠.
제 삼부께서 이제 유학원 학생이고 걔들 틈에서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만나서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운이 좋게도 저랑 친한 친구가 저희 과에서 마지막 크리틱이었는데 저한테 양보를 했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형부 네가 이 사람을 만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지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났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크리틱하는가 보려고 저는 첫 시간부터 가서 다른 사람 크리틱을 훔쳐봤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분이신가요? 너무 엄격하게 크리틱을 하고 저는 뭐 정말 그 사람을 만나서 좋은 피드백을 받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을 하지? 그냥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았어요. 데뷔께는 약간 네. 뭐 야구 모자 쓰고 다니고 약간 망가진 락커 같은 그런 스타일의 느낌인가 봅니다. 그렇죠. 해병대 모자 같은 걸 쓰고 네, 이렇게 네. 외투를 하고 등치가 크시고 그랬는데 뭐 제가 뭐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내 작업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신이 나서 그런 상황이었고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명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천민 씨가 아마 이야기한 거는 전체 크리틱에서 제가 아닌 다른 조속과 학생 크리틱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박살이 나면서 제 이름이 고론이 됐는데 제가 좀 미안하죠 그 친구한테. 네.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표 크리틱으로 뽑혀서 이렇게 대상이 됐던 조속과 학생은 따로 있었군요. 예, 그 친구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그분이 하셔가지고 네. 데이비드가 명함을 줬는데 나중에 작업실에 만들면 연락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히 명함을 받았노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도 못해요. 엄청난 질투가 있을 거라는 게 알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알고 봤더니 회화과에 한 명이 있고 조속과에 제가 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연락하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물어보시기를 어떻게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1년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다. 아마도 한국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조건 뉴욕에 있으래요. 가지 말고 있어. 그리고 연락하라고. 그러면 티칭 잡을 구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무조건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죠. 어쨌든 작업실은 처음에 말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실도 사실은 학교에서 어쨌든 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네.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뭐 프로젝트 이런 프로포절 써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뭐 진행은 무슨 진행 작업실도 없어 죽겠는데 그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작업실 그냥 얻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혼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왜 데이브 위키한테 연락은 안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데이브 위키가 아직 전성기였을 때인데 좀 민망하죠. 제가 그러니까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뭐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왜 연락을 안 했느냐. 그러다가 2003년도에 이제 쌈지 레지던시의 작가로 어플라이해서 이제 선발돼서 국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도 3월 4일에 성공미술관에서 이제 개인전 The Object Tours를 개막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이제 작가로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는데요. 그때에 보면 이제 전시작이 되게 이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이제 인체 비례를 가시적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이제 착용 가능한 광학 장치들의 기록 사진과 비디오. 그리고 보면 또 나머지는 이제 그 장치들과 그 장치들 개발하는 가상적, 실제적 뭐 연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실험실, HK랩이라고 하는 랩, 이 두 개의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전시 방향, 작업계 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그 광학적인 장치들을 중심으로 한 The Object Tour 시리즈로 전시를 하게 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 결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시 오프닝 날 사실 눈이 엄청 많이 와서 그 당시에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폭설이 내려서 네, 3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프닝 날 사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못했죠. 그렇죠. 저 첫 개인전이었는데 네.
항상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전시장 향할 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거의 오프닝 시간에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거의 뭐 교통이 마비되어가지고 뭐 너무 쓸쓸한 그 오프닝 디프리를 했죠. 그래서 그 작업 보여준 작업들은 그동안 서울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그간 제가 아무튼 뭐 학교 한 99년부터 시작된 그런 광학 장치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아서 보여주는 자리였던 거죠. 그 역시 이제 이때 작업의 중심이 되는 것이 제가 이미지가 오늘 하나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99년작인 이제 팔뚝을 두껍게 만드는 이게 제가 정리를 또 2002년으로 해놨고 아 이제 오브제만 된 게 있고요 얘는 이제 착용이 된 사진도로 네. 해놨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팔뚝을 두껍게 만드는 장치 이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뼈 작업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열었습니다만 손가락이 세 개인 뼈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는 아니마투스 연작도 사실 이 건틀렛 이제 그 장갑 연작에서 시리즈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작업 이 오브제를 만들게 된 배경 이나 계기를 좀 알고 싶어요. 사실 대학 다닐 때는 뭐 이런 기기 장치를 이용한 그런 키네틱 같은데 되게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주 유행이기도 했고 지금 계속해 오던 사람이 이제 그 최우람 작가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좀 계기가 있는데 뉴욕 가서 이제 제가 좋아했던 작가의 또 전시를 보고 제가 좀 좀 충격을 받았죠. 더 이상 내가 이쪽 키네틱 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좀 정치적인 것도 좀 강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차에 다시 이야기를 이쪽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자면은 생활하다가 느낀 데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사실 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컴플렉스에 관한 건데 이미지 컴플렉스라는 게 사실 자기 자신만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난 눈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렇게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은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손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좀 손이 좀 컸으면 또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한 날 전철 타고 가다가 이제 전철 핸들을 이렇게 잡고 가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옆 사람 손과 제 손을 비교해 보니까 제 손이 너무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손 이러면은 손의 크기 그러면 이제 남성성하고도 관계가 있고 뭐 옆에 계시던 분은 인종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그 저기 백인은 아니었어요. 네. 예, 백인은 아니었는데 아마 저기 남미 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저보다 크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내 손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당장 이렇게 시행을 했죠.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재료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 페트병 그 당시 2리터짜리가 나왔어요. 사이즈가 큰 그 2리터짜리 페트병을 연결하고 그리고 손가락 부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친구가 파트타임 잡으러 이제 바텐더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기 위스키 글라스 좀 구해줘. 그래서 손가락 붙이려고 그걸 얻어다가 그 만든 과정도 되게 웃겨요. 이렇게 손가락 부분에 돌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그런 잔인데 이제 넥을 부러뜨린 거죠. 아무런 공구가 없으니까
그냥 집 앞에 나가서 아스팔트에다가 그냥 때려서 사포도 없으니까 시멘트 바닥에 갈아서 그래서 정말 뭐 풀로 뚝딱뚝딱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말 단순한 과학 실험 장치 같은 건데 목욕탕에 가서 물을 받았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물을 채운 다음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손이 이제 물론 시각적으로 되는 거죠. 물리적인 게 아니고 부풀어 오는 걸 보고 그때의 전율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냥 짜릿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큰 제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어요. 내 손이 커졌어.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팔뚝 확대 장치를 만든 이후에 이렇게 헬멧 원 얼굴의 눈과 입 부분을 확대시켜주는 헬멧 원을 만들게 된 건 아이디어의 전환이 그래도 좀 편차가 좀 있는데 발상이 이건 어떻게 이어진 건가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컴플렉스지만 얼굴 같은 경우도 컴플렉스가 있지만 제 얼굴 변형 과장하고 사실 의도는 좀 더 멋있게 잘생기게 관상품도 좀 들어가 있어요. 뭐 큼직한 눈, 큰 입, 활동성을 말해주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주는데 정말 잘생긴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결과물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재미난 사실은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물을 이용했으니까 얼굴을 할 때도 물을 이용할까 불가능하죠. 물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뭐 관을 이용해서 그러다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렌즈를 찾게 된 거죠. 렌즈 변형할 수 있구나. 굴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물 대신에.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어쨌든 이게 뭐 이미지 사진을 찍게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가 그걸 쓰고 제가 제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렌즈가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겨우 가까이 갔을 때 겨우 우연 정도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내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러다 보니까 친구한테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헬멧 2입니다. 이제 헬멧 2는 첫 번째하고 유사하지만 여기 이렇게 컴퓨터용인가요? 이 네. 팬이 달려서 이제 김서림 방지 장치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정하는 방식이 변화가 돼서 얘는 이제 머리에 이렇게 고정이면 이번에는 이제 어깨 고정 장치로 개선이 됐고 자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투구에서 크게 변화해서 프레넬 렌즈가 전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얼굴 전체 머리가 엄청 커 보이는 네. 얼굴 이만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경우에는 이게 착장을 하고 작가가 도심 뉴욕을 돌아다니면서 실시간 퍼포먼스를 벌이고 그걸 기록한 영상이 이제 작업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걸 입고 착장을 하고 뉴욕에 돌아다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뭐 이런저런 세 번째 헬멧을 만들면서 이제 기능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완이 된 건데 그렇죠. 반응이 궁금해서 나갔던 거죠. 이게 무슨 스토리가 뭐 시나리오를 짜서 스토리 뭐 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응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그 뉴헤븐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실 뉴헤븐 판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공개는 안 했지만 뉴욕을 가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짜여져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뉴욕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몇 시 기차로 도착할 테니. 그리고 이걸 준비해서 기차를 탔죠. 그래서 이제 내리기 직전에 이걸 착용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기차가 되게 만석이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부담스러움이 좀 있었는데 백인 아저씨 아줌마 앞에 앉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다가 이제 뉴욕에 내릴 때 좀 해가지고 가방에서 주소부터 꺼냈죠. 다가 머리에 뒤집었으니까 좀 놀라는 척 하더라고요.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어났더니 그 제가 탔던 객석이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뉴욕 중앙역에 도착을 해서 바로 그냥 시작을 한 거죠. 그 친구는 바로 촬영에 들어갔고, 그래서 굉장히 추웠던 겨울날이었는데 생각 깼었어요. 그 반응은 되게 다행했어요. 뭐 사진작가가 붙어서 나랑 작업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역겹다 뭐, 그리고 샌드위치 맨이라 그러죠. 뭐 광고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되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때는 담배 피는 장치도 있었죠, 심지어. 네. 그래서 정말 간단히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뭐 물 마시는 장치와 담배 태울 수 있는 장치 정도를 이제 구안을 한 거죠. 그럼 이 헬멧 시리즈 이거는 뭐 다 작가분이 잘 소장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사실, 그러니까는 성공미술관에서 전시할 때만 해도 사실 약간 해결되지 않은 지점이랄까, 그런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 투구 시리즈 같은 경우는 투구가 작업인지 아니면 투구를 작가가 착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작업인지, 또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영상이 역시 퍼포먼스 영상이 작업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딱 정확하게 작업으로 귀결되지 않는, 작가라고 하면 솔직히 작품을 만들어서 얘가 최종 작품이다 해서 결국은 소장자들이 소장을 해주고 미술관에 들어가야 하는, 또 그리고 판매를 해야 작가가 작업비를 계속해서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결정이 되는 것이 사실 작가 생활이 유리한데, 처음에는 결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해결을 하고 다음 작업으로 나가셨는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해결은 지금도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나마 가장 뭐 완성도로 생각하자면은 사진 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사진 작업으로 됐을 때 임팩트가 강하긴 하지만은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브제만 봐도 오브제 가지는 또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가죽은 있고 뭐 설치 작업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그냥 오브제들만 구성되어진 그 랩 시리즈로만 갈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직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 프린트 같은 경우는 에디션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뭐 그 사진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여섯 장 정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장 만들어진 작품도 있긴 한데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아직까지는. 안 나가니까. 그러면 뭐 어떤 사진작가들은 에디션이 올라갈 때마다 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아직 그런 적이 없으니까. 네, 그냥 사실 뭐 선호하지 않겠죠. 남의 얼굴을 이렇게 변형시킨 기괴한 이미지를 개인 소장가가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뭐 관 같은 데서는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자, 이 열 번째 투구는 갤러리에서 퍼포먼스를 염두에 두고 만든 터라서 이제 보면은 좀 기능적으로 착장성이나 뭐 이런 게 개선이 됐고, 이때는 이제 음료수,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치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HK랩 WR이라고 해서 전시 때, 그룹전 때 간단하게나마 이제 작가의 실험실을 넣고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게 보면 벌써 없어졌죠. 가로수길 이 당시에는 아직은 지금처럼 된장의 거리로 뜨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대한 공간이 하나 있었거든요. 프로젝트 스페이스 집이라고. 이때는 정말 아주 진지한 자세로 퍼포먼스에 임했는데 지금도 진지하죠. 지금 진지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2004년 이 퍼포먼스 이전의 퍼포먼스에서는 작가분이 관객하고 약간의 인터랙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미소를 짓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데 이 2004년 이 퍼포먼스 때부터는 관객이 뭐 어떻게 쳐다보건 뭐 초지일관, 몸이 건조하게 자기의 딱 캐릭터에 충실한 연기랄까요? 그래서 좀 이전에 벌였던 퍼포먼스와는 다른 양상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 퍼포먼스 굉장히 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날씨가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사실 4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4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네. 어쨌든 뭐 이 그룹 중에서 저 공간을 제가 가지게 됐었고, 지정을 받았고, 제가 이제 그 전시를 참여하게 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택했던 거죠. 한번 사진 작업이 아닌 직접 이렇게 한번 관객들에게 공개를 해보자. 이래서 방을 꾸미고 혼자 나름대로 연기를 한 건데 물론 쉽지가 않죠. 제가 또 작품 같은 경우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퍼포먼스를 한다고 했는데 밖에 문도 열어놓고 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친구랑 이제 한 명만 저랑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술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게 아니고 와인 한 잔만 갖다 줘 라고 사인을 보냈던 거죠. 추우니까 몸을 좀 데우려고. 그래서 와인 보시면은 와인 잔이 하나 있는데요. 와인 잔 하나 받아다가 즉석해서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즉을 마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호수를 잘라다가 스트로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셨었죠. 퍼포먼스 중에. 자, 그래서 보면은 투구 시리즈가 총 10개인가요? 네, 10개인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보면 사실 이제 작업을 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일단 한 시리즈를 이렇게 마감을 하고 이 투구 시리즈는 멈춘 상태인데요. 작업을 재개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고도 싶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저 작품 같은 경우도 온고잉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정말 시기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그 이미지들이 워낙 전파가 많이 되니까 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봤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실은 더 갈 계획이었는데 전시 일정 시기상 그 다음 연작이 시작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할 여유가 없어진 거죠. 네. 요 시리즈에서 사실 재미있는 게 되게 광학적 변형을 추구하는데 이제 물리적 변형을 가하는 애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부항 되는 걸 통해서 짐승처럼 이렇게 젖꼭지 여러 개 만든다든가 또 다른 광학 장치와는 약간 결이 다른 작업이 이제 성기를 확장하는 장치죠. 네. 제가 전시 때 찍은 대충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것도 두 가지죠. 하나는 물을 채우는 거하고 하나는 광학적으로 확대하는 애가 있죠. 이러한 애들도 보면 전체 옵젝추얼 시리즈에서 마이너 계열로 대립을 이루면서 작업 세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파생작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파생작들은 다 작가가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가지고 있고 뭐 파손된 것도 있는데 뭐 또 뚝딱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역시 이 파생작들도 크게 성장한 시리즈는 아닌데 예. 네. 나중에 추구 후에 더 성장할 작업으로 연작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나요? 네, 더 나아갈 수는 있겠죠. 사실 뭐 렌즈 광학 장치를 이용한 거하고 물리적인 그런 공기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더 있고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시간적인 이유, 그 다음 스케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한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네. 네. 이렇게 이 옵젝추얼 시리즈 작업을 보면 아무래도 광학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뭐 발터 베냐민 등이 이야기했던 그 개념을 저절로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광학적인 자아상이나 육체 인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데서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걸 만드는 사이비 과학자 캐릭터를 만들게 된 것.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간단한 변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뭐랄까요 자기만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전시 때마다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일종의 발전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별도의 캐릭터를 고안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딱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영향을 받은 게 있다면은 어렸을 때 연극하는 친구한테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극 배우가 몰입을 하기 위해서 뭐 다리가 불편한 역을 맡았다 그러면은 사실 뭐 공연하기 뭐 몇 달 전부터 벌써 절고 다닌다 뭐 이런 것처럼 저도 이런 뭐 이른바 가짜 과학을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제가 이게 아무래도 미쳐 있어야지 심취해야지 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캐릭터의 성장과 함께 이렇게 전시형 퍼포먼스형 실험실인 HK 랩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됐는데 이게 약간 버전이 그래도 있죠. 그 버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뭐 이게 이제 성공미술관 개인전 때의 2004년 버전이고 그리고 이게 다 2004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번에 조금 더 다른 버전이죠. 이거는 투어용으로 재팬 파운데이션에서 열렸던 전시용으로 재구성된 버전이고 요거는 서울미술관에서 열렸던 기획전에 나온 버전이죠. 이건 조금만 다른 버전인 것 같고요. 2005년 그리고 이게 2006년 아라리오 갤러리 이건 아니마토스 랩 네. 그래서 보면은 랩도 HK 랩이 있고 보면은 아니마투스 랩을 제가 또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고 못 찾고 있네요. 네, 아니마투스 랩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 랩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도 오브제 이런 제 몸에 착용하고 저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만 만들어 오다가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2003년 10월로 기억 하는데 첫 전시 이제 작가 이게 들어와서 작가로 데뷔하는 게 2003년 그 이제 10년 그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제가 전혀 노출되어 있는 작가가 아니었고 그냥 제 오브제들만 보고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좀 프레셔를 좀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전시를 하면서 그 무시당한다는 느낌 또 함께 유명 작가가 아니니까 그냥 유학 갔다 돌아온 뭔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작가였는데 그래서 이 장치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라면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도 그 서울시립미술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럼 공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같이 갔죠.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보면서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아 그럼 실험실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 오브제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실험실을 만들면 될 것 같다. 지원을 좀 해달라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좋다. 어쨌든 나는 실험실을 만들게.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만들려고 생각했었죠. 강목과 비닐을 쓰면은 어쨌든 그런 규모의 작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드로잉을 하고 보여줬더니 그 큐레이터 분이, 그 회사 분이 이걸 좀 더 좋게 만들 수 없느냐
말씀드렸지 않느냐고 만들 수 있다고 처음에 그림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지원을 받고 처음에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만들고 나서 그 사이즈가 그 당시에 쌈지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있으면서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 작 그 방 사이즈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HK 랩 뭐 대시 SZZ401 같은 경우는 쌈지 약자에다가 401호 제 방 번호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 다음 다른 작업실로 옮겨서 만들 때는 그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방 번호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개념은 조립식으로 만들고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 조립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작업물을 통과해서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동식 작업실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출발했었고 이제 그 공간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변형이 되죠.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10년 이렇게 뭐 국내외로 이렇게 결국 제 아이디어는 성공을 한 셈이죠. 이동식 작업실로서의.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찾다가 헤맸던 네, 아니마투스 랩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위스 바젤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설치했던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니마투스 랩 같은 경우는 또 버전이 그럼 몇 개 어떻게 디벨로핑이 됐나요? 네, 뭐 디벨로핑 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 전시장이 잡히면은 그 공간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내 이런 그런 것들을 물건들을 직접 잘 배치를 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그렇고 자연사 박물관 전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얘기하자면 2004년, 2006년 아라리오 갤러리 첫 선을 보였던 아라리오 이 시리즈 개인전 그리고 뉴욕에서 한 개인전 있겠고요.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네. 뭐 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로 꾸며졌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박물관이고 그 집기들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책상, 뭐 의자, 뭐 현미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고를 수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쓰는 걸 가져다 놓고 그렇게 연출했었죠. 이게 이제 아니마투스 랩 2006년 아라리오 네. 천안에서의 개인전 때 네. 그래서 제 작업실에서 그 움직이고 있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시장에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느낌들을. 그럼 작업실 실제 나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과 뭐 예를 들면 이런 다큐멘테이션 사진들과 실제 연출한 전시장에 연출해 놓은 랩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작업실은 작으니까 복잡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인터뷰할 때 나의 사이비과학적 작업을 잘 표현하는 말은 야매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야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뭐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으나 야매라는 게 거의 뭐 이런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지칭할 때 쓰는 말 같은데 그 행위를 하되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제 여동생이에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잠깐 이제 부모님 집에 잠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사용하는 제 물건들과 제 도구들이죠. 그리고 작품 몇 가지를 보면서 동생이 딱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완전 야매네. 그래서 그 말 우습기도 하면서 생각해봤더니 정확한 표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업 중에 뭐 키포인트 중에 하나로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작업이 이제 2004년도에 제작된 호모 아니마투스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화 캐릭터의 변형된 육체에서 골격을 거꾸로 역추적해내는 조각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작된 것들은 이제 특수한 레진들을 이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제작이 되었지만, 뭐 이게 정교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2004년작 호모 아니마투스는 주재료가 달랐죠. 네. 네. 이때는 종이도 사용하시고. 네, 한지로. 네, 네. 이게 이제 보면 젊은 모색전 때, 이때 젊은 모색은 또 달랐습니다. 젊은 모색전은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젊은 작가들이 이제 딱 등용문요, 이렇게 딱 데뷔를 하고 나서, 아, 그래도 이 데뷔한 작가들 가운데서 얘네가 한 세대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갈무리하는 성격이 있는 전시인데, 아, 요해만 한중일이었죠. 네. 네, 참 신비하게도.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작가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이 전시 때 아라리오 갤러리의 이제 시팀 회장이 와서 전시를 보고 그 이후에 전속 작가로 계약을 맺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시팀 씨와의 만남은 어땠는지도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전시 오픈 다음 날이었는데요. 오픈을 하고 또 새로운 신작 종이로 만든 작품이 잘 매달려 있는지 확인하려고 다음날 홍기변 미술관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큐레이팅 하신 류모 큐레이터 분이 오셔가지고 아라리오 회장님이 있으니까 한번 저기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불편한 자리는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작품을 사실 것 같다고 바로 가방을 메고 만나 갔었죠. 식사 자리를 갔었고, 그때는 뭐 이런 전속 작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예, 식사를 하고 같이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뭐 망설일 이유가 없죠. 예. 공간을 주신다면 뭐 제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전속 작가가 벌써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다가 저는 보니까 거기서 염두에 둔 그런 작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냥 우연히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아라리오하고 몇 년 지일하신 거죠? 5년이죠. 2005년도, 네. 2004년 말이었으니까 2005년도부터 네. 해서 2010년까지 5년간의 계약이 끝나고, 제가 제 계약을 안 했죠. 보면은 어쨌든 아라리오 갤러리가 다른 곳보다는 이제 비교적 조건이 파격적인 작업제도 마련해주고, 이제 작업 신작 지원비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아주 정교한 하이 퀄리티의 아니마투스 연작을 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 보면 이 아니마투스 연작의 시작점이 결국은 보면 이렇게 2001년도에 학교 다닐 때 그 건틀렛의 그 모양, 확장된 팔뚝 모양을 뼈로 다시 만든다든가, 그리고 또 호모 아니마투스의 시조라고 할 만한 뼈다구애가 있죠. 얘가 2001년에 처음 만드셨고 지금 사진은 200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보면 뿌리가 되어서, 연원이 되어서 호모 아니마투스 연작이 2004년에 시작되어서 이제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아니마투스 연작을 시작을 할 때 작가에게 있던, 마음에 품어져 있던 어떤 판타지나 뭐 이런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작업이 나오게 된 그 배경도 되게 웃겨요.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투명한 재료로 된 그런 오브제들 이제 가지고 노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데 계속 흥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 학교 디렉터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그 조수과 스컵 디파트먼트의 이제 장 그 제시카 스토카우드라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오브제들 좀 그만 가지고 놀고 좀 조각 좀 해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아, 제시카 스토크홀더는 회화와 조각을 다시 결합시켜서
조각동네에서 조각이 현대미술에서는 설치미술 이후에 설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조각으로 뭘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서 미술사에 이만큼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조각을 하라는 말에 뭐 한국에서 조속과 4년 나왔으면 그림 뭐 어떻게 나 손 좋잖아요. 들어오기 전부터 입시 때부터 뭐 반대면서 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막 그 오기가 생겨가지고 거의 그 크리틱을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제 작업실을 오픈을 비밀리에 진행을 했어요. 사실 그다지 뭐 정교하지도 않은 건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놀라더라고요. 정교하다고. 그게 이제 흙을 구할 수도 없으니까 사실 석고를 붙여가지고 직조라 그러죠. 갈아서 그냥 붙여서 그렇게 만든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오게 된 배경이 손을 이제 그 손가락이 세 개 달린 그 손가락 세 개 달린 뼈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작업이 먼저 시작됐던 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팔뚝을 굵게 만드는 장치에서 손가락이 세 개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나오는 코카콜라 페트병 봐도 돌기 부분이 밑바닥에 다섯 개가 있지만은 저는 보여줄 때 세 개를 이용했고 굳이 손가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섯 개를 다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거죠. 세 개만 보여줘도 이건 뭐 설명이 가능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미지, 제 얼굴을 변형시키는 장치, 눈을 확대하고 다른 부위들을 과장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만화 캐릭터하고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손가락마저도 만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세 개나 네 개로 생략해서 그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만든 그 이미지를 보면서 얘들이 정말 이렇게 생긴 이런 손이 있다면은 그 뼈의 형태는 어떨까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아니마투스 연작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작은 내 작업, 내가 변형한 광학에서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2004년에 호모 아니마투스를 만들고 그 호모 아니마투스 이후에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구체적으로 만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거 캐릭터 이름이 뭐죠? 코요테인가요, 그냥? 예, 그렇죠. 캐릭터를 가져온 그 캐릭터는 코요테, 로드러너와 코요테라는 만화 캐릭터에서 가져온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있는 걸로 아니마투스 연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되게 동물을 의인화한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작가가 뼈다구를 도출해내려면 보면 이게 애니메이터들도 그림을 그릴 때마다 조금씩 시기별로 그림이 변화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가가 이 구체적으로 변형된 뼈 구조를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캐릭터에서 뼈 구조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어려운지 궁금해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 네. 사실 이 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뭐 쉬운 부분은 없죠. 쉬운 부분은 없는데 제가 어쨌든 처음에 석고로 만들어졌다가 종이로 만들다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그렇게 보여져야만이 효과가 상상할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믿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도 그렇지만 구조상으로도 만화 캐릭터는 사람을 흉내낸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끼를 이용한 레프스 아니마투스라고 제 작품 벅스버니를 이용한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그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캐릭터는 토끼인데 의인화되어 있으니까 우선 또 사람 골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절충되는 거죠. 믹스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토끼뼈와 사람뼈 두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 맞닿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네 발로 걷는 동물에서 직립하게 되는 부분. 거기서 이제 척추가 있겠죠. 우리는. 그러다니까 척추 모양이 이제 이렇게 아치형에서 일으켜 세우는 여기서 척추뼈의 변형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관절 부분들. 발을 손으로 묘사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애니머투스 연작 가운데서 되게 사람들이 귀엽다라고 느꼈는데 이 도널드 덕의 조카들인 휴이, 두이, 루이에 기초한 아나스 애니머투스 LHD 얘네들은 섬뜩하다는 반응이 꽤 많았어요. 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섬뜩. 예전에 사실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질문을 반복하는 건데요. 예전에 질문 드렸을 때 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때 제 기분은 정우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제 기분은. 아무튼. 어린애 두 개골 같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얘네가 근데 세 개가요. 그러면은 휴이하고 루이하고 두이가 구조적으로 좀 다른 게 있나요? 똑같죠. 아, 네. 저하고 정우 씨가 이렇게 다르진 않고요. 이 애니머투스 연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안구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절충해서 확장하다 보면은 만화 캐릭터들이 눈, 코, 입이 크니까 눈이 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구 소켓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도 또 제가 만든 투명 헬멧을 쓰고 변형된 이미지에서 이제 생각하게 되었던 건데 이렇게 생긴 이미지의 사람이 실제로 3차원 세계에 존재한다면 이라는 그런 의문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눈이 너무나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만화도 똑같죠. 얘들이 정말 골격 안에서 눈알이 들어가 있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뒤에 동공을 볼 때 겹쳐지는 결국 입체적인 교집합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골격을 만들 때 이걸 뭐 모르는 거니까 두개골 안와라 그러는데 아이소켓 안에 구멍을 뚫어놓기도 하고 뭉쳐지도록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발전되면서 절충을 했죠. 조금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갔던 거죠. 이 드로잉이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개념 드로잉이라고 할까요? 전시 2006년도 아라리오 전시 때 처음 보여주셨던 건데 이 다이어그램, 이 안구 다이어그램도 그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쓰신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뭐 저기 저기 좀 뭐랄까 가상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렇게 혼재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이 드로잉 작업들도 따로 판매를 하시나요? 예, 갤러리에서 했죠. 궁금하네. 가격이만 갑자기 궁금하네. 네. 나오게 된 배경이 웃겨요. 드로잉이. 사실 뭐 첫 성공 개인전도 그랬지만 첫 번째 개인전을 하기에는 작가로서 좀 부담되는 그런 규모의 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전인 아라리오 갤러리도 그렇고 저는 아라리오 갤러리도 상당히 규모가 큰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 큰 스페이스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뼈만 만들어도
정말 갸날픈 뼈만 만들어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얘들만 가서 이게 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정말 큰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화방에 나오는 큰 종이 사이즈가 없으니까 결국 사진 찍을 때 쓰는 포토 백지라고 그러죠. 백드롭지를 갖다 구해다가 그러니까 저런 그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제법 크죠. 그런 걸로 메꿔 나갔죠. 이 아니마투스 시리즈 중에서 뼈가 보면은 이제 이 작가분이 여러 가지 토끼 캐릭터를 한다 그러면은 토끼뼈를 실제로 구해다가 스터디를 하면서 작업을 하셨거든요. 보면은 실제로 이제 과학자는 아니지만 실물 뼈들을 탐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점들이 좀 있을 텐데요. 가장 구조적으로 아름답거나 복잡한 뼈가 있으면 어떤 짐승의 뼈가 가장 복잡하고 아름답던가요? 네, 아니마투스 시리즈 쪽을 만들면서 실제 뼈 모델들이 필요하니까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이제 외국 회사 독일 쪽에서 이제 그 뼈를 갖다가 제가 수입해서 교재용으로 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뼈들을 수입하게 되어서 모델로 삼았었는데 그 이전에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그걸 뼈를 수입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급한 나머지 우선 시장을 갔어요. 동물들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동물들 파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없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그 벅스버니를 이용한 레프스 아니마투스를 만들기 위해서 토끼 뼈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계시는 분한테 구해달라 그랬더니 때를 잡을까요? 어떻게 잡을까요? 그래서 때를 안 되고 살려야 된다. 뭐냐면 부서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전기 충격으로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작업실에서 그런 해부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해부를 시작한 거죠, 제가. 그래서 뼈를 다 발견하고 그래서 그 뼈들을 관찰을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게 토끼의 두개골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화려한 그런 뼈더라고요. 다른 척추도 마찬가지겠지만 토끼고기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잔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되게 정교하고 그렇더라고요, 뼈들이. 근데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이 구피를 지금 만든 게 위리큘라리스잖아요. 네. 다른 뼈에 비해서 이 리디큘라리스는 더 오래된 느낌이 나게 제작을 하셨어요. 네, 보면은 다른 만화 캐릭터들을 만들 때 뼈 부분은 굉장히 리얼하게 만들어도 이 부분은 네. 굉장히 매끈하게 만들어서 대조를 이루거나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도 보면 네, 낡은 이로 이렇게 만드시고 다른 작업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른데 네. 이유가 있나요?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어디까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처음에 뼈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뭐가 뭔지 몰랐죠.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그걸 이제 몇 년간 하니까 이제 눈이 트이더라고요. 저를 도와주는 많은 친구들이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8번 척추, 7번 척추 반대로 됐으면 제가 바로 꾸짖죠. 바뀌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죠. 이게 어디서 붙었는지 뼈인지 꼬리뼈인지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이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감자탕이라든지 갈비탕, 삼계탕 같은 걸 먹으러 다니면서 뼈를 또 가져와서 그걸 관찰하기도 하고 목뼈 같은 경우 혀에서 굴리면서 이게 몇 번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수들도 이제 점점 하면서 숙달되니까 표현한 데까지 어디까지 가보나 한번 해보자라고 한번 했던 작업이고 시간이 좀 꽤 걸렸었어요 이 작업은. 그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역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하면 2007년도에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단독 작가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맨 처음에 연락은 어떻게 받았나요? 선정됐다고? 그냥 커미셔너 안소연 선생님이셨죠. 네.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뭐 다른 오해들을 많이 생겼는데 이분이 안소연 선생님. 일단 지금은 네, 삼성미술관의 부관장이시죠. 네. 이제 그냥 네. 그냥 전화 왔어요 오전에. 그때 늦게까지 작업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때였는데 뭐 오전에 전화 오셨는데 제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자고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좀 더 그게 그 전화인지 몰랐었죠 제가. 그러니까 만나게 됐고 말씀을 하시고 예.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없었죠. 내가 뭐 이런 데를 가야 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한국관이 이제 전시를 해보셨으니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게 보면 역대 한국관 작가들이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이 건물 자체가 전시에 너무 나쁘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작가한테 좀 방해가 되던가요? 뭐 작업 성향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사실 화이트 큐브로 구성되는 곳이 가장 아마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공간일 텐데 거기는 너무 투명한 유리창이 많고 그리고 뭐 그걸 건축하신 분의 그런 개성 같은 게 너무 이렇게 강한 그런 거라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는 이제 영상 설치와 함께 이제 새로운 하이 퀄리티 영상 작업도 만드셨는데요. 이 영상의 스토리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이제 보시는 것이 영상의 주요 장면들입니다. 보면 이제 그 사이비 과학자로 분한 네, 베니스 밀 가서 촬영을 하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사실 또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아,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저는 싫었거든요. 다른 작업도 너무 바쁜데. 그랬는데, 사실 뭐, 저 개인전 형태로 나가긴 했지만, 이게 뭐, 저 혼자 하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또 뭐, 분란을 일으켜서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조율해서 가는 방식에서 나왔지만, 이 작품은, 앞으로 뭐 보여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정말로 애니마투스 시리즈에서 퀄리티가 확 올라간 이 무스 애니마투스 앤 펠리스 카투스 애니마투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톰과 제리죠. 네. 이걸 제작을 해서 보여줘서 사실 이제 사람들한테 디테일 면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당시 전시했을 때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워낙 정신이 없어서 뭐 재밌는 전시다라고는 뭐 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애니마투스 연작들은 그러면 이 에디션은 어떻게 되나요? 뭐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인데 사실 에디션 개념이라고 또 얘기하기는 사실 뭐 세 점 만들고요 그리고 두 점은 이제 작가 소장고 가는 건데 그 에디션 개념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장에서 뭐 사진 작업처럼 찍어내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을 만들어도 똑같은 공정이 들어가고 때문에 물론 원형은 안 만들게 되겠지만 그래서 에디션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두 번째 시리즈라고 해야 될 건지 그런 개념.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도에 베니스 전시가 있고 이제 작가 개인에게는 어찌 보면 더 기분이 좋았을 전시라고 볼 수 있을 2008년도에 이제 바젤에서 자연사박물관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들이 자연사박물관 전시 모습들인데 보면 이때는 또 흥미롭게도 이 자연사박물관의 내부 직원들이 작가가 제작한 뼈를 마치 실제로 발굴한 무슨 공룡뼈쯤 되는 것처럼 해서 유토로 원래 모양을 유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래 모양이 어떤 건지 알지만 이제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원래 모양과는 다른 상상 속의 모양을 도출해내는 그런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공룡 모양도 요즘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요즘 티라노사우루스가 히터를 달고 나와서 약간 어이가 없던데. 네. 그래서 보면은 이때 이전 씨가 아주 멋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실제 뼈들과 작가의 뼈가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진행된 특별한 세션, 복원 세션이 있기도 했었고, 원형을 복원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때에 이 모습을 보고 미술계의 많은 분들은 작가의 신작이 이러한 유토를 부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아니마투스 랩에서도 일부분 이렇게 유토를 아니마투스 뼈, 호모 아니마투스의 해골에 부착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후의 작업이 이렇게 이쪽 작업은 전개를 안 하셨어요. 이게 가능했을 텐데, 분명히 염두에 한 번쯤 두셨을 텐데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아쉽죠. 염두에는 뒀었고, 또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쪽 전문가들한테 보내서, 뼈를 보내서 시기적으로는 너무 지난 것 같고. 또 작가가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좀 재미가 없죠.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걸 살을 붙여나가야지 이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험은 해봤어요. 작업실에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 도서.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몇 점이 사실 있긴 있는데 그 시기적으로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 아니마투스 연작에서 보면 일본의 만화 캐릭터들은 다룬 적이 없어요. 네. 캐릭터를 선정하는데 어떠한 암묵적인 원칙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제가 다루었던 이런 캐릭터들은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그런 만화 캐릭터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죠, 나이. 물론 일본 만화를 보고 자랐기도 했지만은 사실 뭐 미키마우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얘들은 이제 뭐 화석화시켜서 박물관에 집어넣어도 될 정도의 나이들을 본 캐릭터들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 친구들을 제가 건드리는 거죠. 아, 미키마우스가 제작이 됐나요? 발표를 안 했죠. 아, 그렇죠. 네. 작업실에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쉬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아니마투스 연작이 이제 굉장히 높은 여러 명이 상당한 노동력을 투여해서 또 상당한 제작비를 투여해서 제작해야 되는 시리즈가 성장을 하다가 이제 분수령을 지나고 이렇게 미공개 작업도 있는 상태로 발전을 하는 동시에 2010년도에 이제 여기 두산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안구 추적 아이트레이스에서 이제 보면은 조금 비교적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 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의 울타리에서 살짝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품들도 꽤 성공적으로 잘 도출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 이제 아이트레이스에서 이러한 기존의 작업과는 다른 방향의 작업들, 이제 오늘 아까 이제 대담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상 퍼포먼스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작가로서 아이트레이스라고 하는 볕가지 작업을 새로 딱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뭐 염두에 뒀던 점 이런 건 어떤 건가요? 그 당시에 우선 상업 갤러리에서 이제 계약을 마치고 나온 상태였고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없었죠. 좀 자유로웠다고 할까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 보여줬던 거, 또 새로운 거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아이디어는 또 그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었지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축적해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혼자 즐기면서 했던 작업입니다. 이 작업 시리즈는 그러면 앞으로 아이트레이스 연작으로 성장할 계획인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좀 그 나오게 된 그 준비 과정이 재밌긴 해요. 그 이 비영리 공간 이쪽에서 저지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하는데 그 이 시리즈가 들어간 게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자료 수집과 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제작 기간은 정말 단 3주였어요. 그리고 조각들을 만들고 이건 뭐 누굴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직접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작업들인데 거의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뭐 링거 두 번 맞고 이제 홍삼한박스 먹으면서 잠을 거의 안 자고 이제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전시 전날 설치를 하고 보니까 전시장이 좀 휑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큐레이터한테 얘기했죠. 이거 좀 뭔가 좀 그림이 좀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날이 오프닝인데 바로 작업실로 가서 그림을 4장을 그립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 아침에 전시 오픈 아침 당일날 와서 그림을 4장 붙였더니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진짜 그림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된 것 같아요. 또 저녁에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잤으니까 1시간 반만 자고 나오겠다고 잠을 자고 와서 이제 퍼포먼스라고 전시 오픈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되게 즐기면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여기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 작업실에서 뭔가 좀 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는 그림체가 약간 뽀뇨 같네요. 의외의 부분이 참 오랜만에 보니까 뽀뇨 생각이 나면서 뽀뇨보다 이게 앞선 연도가 벌써 좀 캐릭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벼랑미 뽀뇨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실 좀 작업이 튀는 애. 다른 애들은 보면은 이렇게 초기 작업하고 어느 정도 다 연관성이 있는데 초기 작업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애가 이 오렌지 디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오렌지 디어 작업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작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이 작품도 시각에 시각을 염두에 둔 작업이긴 한데요. 그냥 사슴 눈에 관한 것인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좀 신기한 걸 봤어요. 사슴 사냥꾼들 사실 이런 그 사냥꾼들 이런 캐모플러지 위장복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긴 한데 그 당시에 제가 본 게 사냥꾼 그 자켓이 오렌지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 사냥꾼들 색깔들은 이렇게 위장된 그 캐모플러지 이렇게 나뭇잎이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알아봤더니 오렌지 생명이라고 그러던데 알아봤더니 그쪽 그런 동물들이 구제류들 적색 생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사냥꾼들끼리는 식별이 되게 용이하게 되니까 사고 날 걸음도 줄이고 대신에 개들 눈을 속여서 개들을 이제 목숨 앗아가는 거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되게 좀 묘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2010년도에 이렇게 다시 새로운 뭔가 가벼운 연작을 준비했다고 하면 근데 2012년에 와서 이제 페이스 트레이스 안구 추적에 이어서 이제 안면 추적 페이스 트레이스라는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기본으로 작가가 자기 얼굴의 기본형을 데드 마스크를 뜨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얼굴 관상을 변형하는 연작 두상 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작가분이 이제 마의상법이나 이렇게 전통적인 관상학 서적들을 읽고 거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특수한 골상의 두상을 조합을 해서 이제 변형된 얼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보면은 이 작업들은 광학 투구 연작하고 옵젝트 초이스 연작하고 어느 정도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살짝 어긋나 있다는 그런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이 시기에 관상학이라고 하는 자칫 잘못하면 약간 모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주제를 본격화해서 이렇게 다루게 된 그런 결심한 심경의 변화 요인이 있나요? 다시 갤러리 전속이 돼가지고요, 제가. 농담이고, 다소 좀 무거운 주제긴 한데, 그런 얼굴에 대한, 관상에 대한 그런 관심은 정말 예전부터, 대학 시절부터 가져왔었던 것이고, 그게 연관된 작품이, 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작업은 사실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냥 공부였어요. 그냥 스터디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공부를 하던 차에 좀 일을 많이 벌려놓고 가던 차에 이제 전시가 잡혔었고 그래서 이제 몇 작품을 보여주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이 작업은 하면 할수록 좀 어렵더라고요. 관상이라는 게 그래서. 설명을 좀 이제 들어보면 이제 작가가 작업한 방식이 관상학 서적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마가 12가지, 이마 주름 12가지, 눈썹 22가지, 눈 32가지, 코 14가지, 입 22가지, 인중 9가지, 턱 8가지, 그 다음에 귀 16가지를 마련하고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삼고 이제 요거를 조합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이제 12가지 관상을 이제 뽑았습니다. 뭐 정식 작업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작가분께 뭐 작업 요청을 받을 때 이제 작가분께서 제공해 주셨던 드로잉이 이제 이렇게 12가지인데요. 이 12가지로 이렇게 딱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하나 작업하다 보니 12개가 귀결된 건지 궁금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많은 제가 관심 있어하는 제 지인들이나 소개받은 사람들 얼굴을 계속 수집하는 단계였었어요. 그 수집을 하고 있다가 그 중간에 그 전시가 잡혔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기간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12점을 제작하기로 제가 하고 그 모델은 우선 그 모델들이 있다면 제가 그 중에서 1번 모델이에요. 그냥 제 자신을 가지고 모델을 삼고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실 미발표 작업, 이 페이스 트레이스 작업 가운데는 배우들 얼굴로 작업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곧 소개할 예정이신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 작업은 일단 벌려는 놨고요. 지금은 좀 다른 것도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이제 페이스 트레이스 1번 작업입니다. 보면 이제 약간 튼튼하게 생긴 금강역사상처럼 생긴 얼굴이고 보면 이렇게 얼굴 앞에다가 더 변형된 부분들을 다시 덧붙여놨기 때문에 약간 노가면처럼 보여서 섬뜩한 느낌도 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눈썹이 관상학에서 말하는 사자미, 사자 눈썹이고 귀는 토이.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각 작업마다 일련 번호로 작가가 붙여놨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01MM01입니다. 01은 이제 모델 넘버인 것 같고 M이 성별, 그리고 M01은 해골의 종번입니다. 그래서 뭐 재료는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본인 얼굴로 하셨는데 결국 그러면 자기 얼굴에서 새로운 관상을 뽑아내는 것과 작업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서사적으로는 자기 얼굴에 스스로 관상을 변형하는 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내 얼굴이 뭐 나의 관상에서 다른 관상을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판타지 같은 게 좀 있나요? 같은 맥락으로 볼 때는
초창기 작업 헬멧을 투명 헬멧을 이용해서 제 얼굴을 변형시키는 장치도 특히 좀 좋은 얼굴로 만들어 보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닌 그런 게 나왔고 이 작업하면서도 사실 여러 부분들 좋은 부분들만 따서 인위적으로 정말 좋은 관상으로 만들 수도 있겠으나 보여지는 이번 12점에 대해서는 그런 작업은 아니고요. 그냥 12개의 12종류의 그 해골, 사람 그 두개골을 실제는 아니고 그 실제를 캐스팅해서 이렇게 판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뮤지엄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종별로 제가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뭐 각기 다른 뭐 인종들 그리고 성별을 12개를 구축을 해놓고 그 베이스 위에다가 제 얼굴을 맞게끔 붙여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죠. 보면은 관상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얼굴을 산수 풍경처럼 해석을 하고 또 얼굴에다 이렇게 레이어를 이제 구획을 해서 판단하는데요. 보면 이제 얼굴을 이제 오관 육부로 나누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재 천지인 그러니까는 이마코토기 천지인이고요. 천지인은 세 개인 거죠. 그리고 삼정이라고 이제 나누는 부위는 이제 상중하정 이렇게 나누는데 그 거기는 또 다시 이렇게 우주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거에 다시 자연의 세계관을 부여하고 다시 그것을 통해서 한 인간의 운수, 팔자를 이제 기륭화복을 읽어내는 시스템이 동양의 관상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작가의 작업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아니마투스 연작도 그렇고 인체를 소우주로 보아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작가가 관심을 표명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를 이해하는 창으로서의 신체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렇게 매혹하는 이유, 매혹되는 이유가 있으면 뭘까요? 간단한데요. 질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인체는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주를 이해하고 싶은데 뭐 유치하다면 유치하고 거창하다면 거창한데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알고 싶고 그래서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하나 이제 작가의 작업 세계가 어떻게 성장할 건가를 뭐 당연히 평론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하나의 육체를 탐구하는 결국은 이제 옵젝션 시리즈도 작가의 몸을 기반으로 해서 신체를 변형하는 거고 광학적으로 물리적 변형 작업도 있지만 아니마투스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상상 속의 캐릭터에서 새로운 뼈를 뽑아내는 신체 탐구이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 이제 뭐 아이 트레이스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이제 페이스 트레이스라고 하는 관상 변형 작업이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 이제 관상학 체계에서도 그 체계가 자연 우주로 연결되듯이 이러한 작업 시리즈가 넓은 차원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궁금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보면 재미있는 게 관상학을 봐도 관상학의 평가 시스템과 중국에서 원래 화론하고 그 그림 이론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동양화에서 재미있는 점은 원래 동양화의 바탕은 인물화예요. 그래서 인물화에서 화론의 주요 개념이 나오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산수화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산수화의 뿌리가 사실 인물화예요. 그래서 관념산수화들이 결국은 인륜감식, 한 그림 그린 사람의 정신세계를 표방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일종의 초상화, 정신적 초상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탕이 인물화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작가의 작업이 언젠가는 인체의 바탕으로 해서 파생 작업이 어떤 풍경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는 예전부터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였는데 요즘은 어떤 작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새로 준비하시는 작업들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뭐 대충 관심사라도. 예, 딱 똑같아요. 뭐 관심사는 어쨌든 뭐 시각에 대한 예, 그런 뭐 그런 거죠. 감각 기관. 예, 그리고 작품은 전시를 통해서. 네. 네. 다음번 예인전은 언제일까요? 아마 한 1년 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속 갤러리가 지금 스케이프이신데 스케이프가 여러 번 이사했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삼청동으로 이사를 와서 사실은 뭐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주요 작가들의 개인전이나 이런 게 좀 주목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럼 관객, 객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아무 질문이나 던져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 앞에 마이크를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여기 맨 앞에요. 두 번째 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인터넷에서 뭐 해부학 관련된 이미지 서치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뭐 레고 인형에 뭐 뼈나 뭐 내장 기관 이런 걸 했다든지 뭐 헬로키티에 뭐 그런 걸 만들었다든지 그런 이미지들이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은 또 2004년 3년 뭐 그때부터 이런 아니마투스 작업을 해오셨는데 혹시 작가님 그 작업을 하실 때 뭔가 레퍼런스가 있으셨는지 그 전에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완전히 독창적인 거였고 요즘 나오는 그런 것들은 어떤 작가님의 그런 작품을 보고 그걸 모방한 그런 것들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된 게 아마 제 작업 이후로 나온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 오브젝트 추세 시리즈 평면에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렇게 나온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앞에 아까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아까 스위스 바젤에서 그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행한 전시가 전 인상 깊었는데요. 그쪽에서 진행할 때 다른 동물들의 어떤 뼈나 다른 전시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만나는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작가님의 작품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전시, 거기서 전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미가 있었던 전시인데요. 전시될 때 실제 그쪽 박물관에서 소장 그런 컬렉션하고 있는 그런 뼈들하고 제작급이 조금씩 이렇게 같이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부분은 제 가짜 뼈가 더 실제처럼 보여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미지가 살짝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그쪽 께서 쓰는 랩 분위기가 제 또 작업실하고 되게 흡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첫 오프닝 날이었는데 정말 고풍스러운 그런 공간에서 실제로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익명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인 그런 과학자 분께서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진지하죠. 과학자분이 직접 나와서 하는데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줘요. 공룡 발자국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제 작품 이미지가 탁 나와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직립에서 달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 장면이 강아지가 당구 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빵 터지면서 되게 이제 뭐 재밌게 흘러갔었는데 그분들도 되게 또
또 한 부분 생각이 드는 게, 복원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뼈를 보냈었어요. 스위스로 가기 전에. 그 사람들 뭐 작업을 하라고. 그 과정들을 찍었는데, 너무나 재밌는 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짜 뼈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정말 발굴된 그런 소중한 뼈처럼 흰 장갑을 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과학적인 그런 접근 방식으로. 그래서 되게 재미난 협업이었고, 재미난 전시였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초기 작품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은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빛 방향이나 아니면 프린팅되는 방식들을 작가님께서 결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소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드로잉에 비중을 많이 두시고 드로잉에 좀 힘을 실어서 판매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건 드로잉에 얼마나 비중을 두시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드로잉은 제 작업에 있어서는 아니마투스 관련된 뼈 작업들 관련된 드로잉들이 좀 판매가 된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게 뭐 그걸 염두에 두고 가진 않아요. 작업을 조각품을 만들면서 그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남겨야 되고 그래서 거의 동시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작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염두에 두고 뭐 판매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사진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변화하더라고요. 무슨 프린트, 무슨 프린트. 그래서 사진 옆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초기 작품 이미지를 보면은 거의 뭐 필름을 잘못 써서 잘못 사용, 빛하고 필름이 안 맞게 사용해서 그 오렌지 컬러로 이제 나오는 그런 작품들은 사실은 무지에 의해서 나온 이제 그 실수인 거죠. 실패인 거죠. 그런데 정말 빛을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뭐 있잖아요. 무슨 라이스에 무슨 필름을 써야 되고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썼는데 그 사진 전공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색깔 너무 좋다고. 오줌 색깔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 그게 뭐 또 좋은 건 아니구나. 파인아트는 이런 이쪽 색이 있어서 그게 뭐 지켜져야 될까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아,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이영구 작가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